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구역공과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며 또 우리 역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은 이번에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구역에서 나누게 될 주제의 제목입니다. 종려주일은 다 아시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이름하며 또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주일 앞주간이라는 것이죠. 부활주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앞에 있는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의 처음 시작을 바로 종려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라고 환영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다른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같이 호산나 외치면서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 또 즐거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어떤 말로 보면은 구원사역의 시작, 그죠?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종려나무인데요.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라서 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시겠지만은 이 종려나무의 야자수하고 비슷하죠? 야자수는 아니고요. 야자수와 비슷한 이 종려나무의 잎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금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날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었겠죠.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신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고난의 시작, 그죠? 이미 이 땅에 오심부터가 고난이셨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죠?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무서운 십자가 그 형벌 앞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과의 진행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에게 암송을 하면 좋은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보다 앞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면 좋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공과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면에서 좀더 주제에 맞춘 암송 구절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하게 그죠? 고뇌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정말 괴로워하시는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만일 이것이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거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일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또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바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오늘 공과의 핵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단순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고뇌 가운데에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러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코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요. 내 육체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역시도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금요일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바로 그 앞에 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바로 왜냐하면 십자가 앞두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밤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때가 다가옴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육신의 죽음, 그죠? 육신의 고통, 그죠? 이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크고 중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아주 큰 괴로움이었고 또 그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모를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습관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빨간색이 조금 위치가 벗어났습니다만은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설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안 그렇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유익이 아닌 내 몸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따르는 순종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복종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다시금 발견하고 또 확신하고 붙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앞에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고뇌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신을 파는 자에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믿음의 확신으로 외치며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해 기도를 드리는 것, 그죠? 이것은 바로 이 기도가 전적인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기도가 단순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며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간 세 명의 제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돌 한번 던질 정도, 돌 던져서 맞을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깨어 기도하라가 아니죠.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그렇죠 생명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부탁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 세 명만 주님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세 명이 같이 있었고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집 안에 들어가실 때도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그 집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사람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데리러 가셨고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정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힘이 있었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정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육신이 약했던 것이죠. 네, 이 제자들이 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환경 가운데 같이 할 정도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바로 이 앞에서, 그죠? 네, 바로 이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예, 지금 뭐 본문 말씀 26장 36절에서 46절, 그 앞에 있는 3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쵸?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앞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주님 편에서 내가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가 주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자신의 계획에 자신의 예, 계산된 것들을 더 붙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세 번 동안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반복의 의미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매우 고민하셨어요. 얼마만큼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릴 만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절박함 가운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을까요? 그만큼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어요?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구원, 바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이제 죽지를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사건을 돌아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때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때입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그죠? 더러는 모세,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가르켜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노니.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이죠. 우리의 뜻이죠. 내 뜻이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 죽음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나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일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이 말씀, 그죠?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요? 그 뒤에 있었던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깊은 고뇌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 용기를 얻는 것, 힘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고통, 이 괴로움 속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깊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도 깊은 고뇌와 또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환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고뇌를 만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모습,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한 데서 기원했지만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환영하는 그 잔치가 아니라요. 화려함이 아니라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시는 담대함, 믿음의 확증 얻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단순하게 환난이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과를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겸손과 순종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원주중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과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우리의 생각을 계산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